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남국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김남국 반갑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못 보는 사이에 이렇게 수염도 덥수룩해 주신 것 같고. 아. 머리도 길어지신 것 같고. 아니, 네. 면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예. 오늘 새벽에 이제 좀 일찍 5시에 좀 나오다 보니까. 예. 좀 열심히 이제 수염이 좀 자란 것 같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다고. 아. 아닙니다. 네. 시민들의 가장 사랑하는 변호사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시선, 오늘의 그 사례 한번 화면으로 먼저 만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례. 택배 기사가 택배 왔습니다. 홍길동씨이세요?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어요. 택배 문 앞에 놓고 갑니다. 가셨네요. 그리고 내 택배 어디 갔지? 아, 요런 거 예. 많이 겪는 일이에요. 아, 사실 이런 그렇죠? 경우 많죠. 네. 저도 이제 원룸에 살다 보니까 예. 원룸에는 경비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택배 기사님께서 연락을 주셔도 어떻게 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아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배송을 받을 때부터 그 이제 부재 중에 어떻게 해달라는 메시지에 그냥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는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예. 저도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예. 문 앞에 놓아뒀던 물건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정말, 다른 곳에요? 예, 정말 대량 난감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그게? 아,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찾긴 했었는데요. 예. 이제 그걸 잃어버릴까봐 이제 관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께서 한쪽에다가 보일러실에 다 치워놓으신 거였는데 저는 그걸 또 잃어버린 줄 알고 좀 사실은 좀 걱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는 우유 배달하는 그 통 안에다가 넣어놓으시고 가시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후에 발견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보물찾기인데요. 예, 그런데 일단 문 앞에 둔 택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누가 되는데 책임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구한테요? 일단 경우의 수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가장 많은 경우가 본인이 택배기사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기사님 그냥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예, 여기 있네요. 네, 예, 이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문 앞에 놓아두세요라고 요청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게 이렇게 분실이 된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이 책임을 본인이 용인하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저 용인한 적 없는데 집 앞에 두라고 하면 그냥 용인이 된 거군요. 아, 그렇죠. 본인이 이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택배기사님은 이것을 책임을 본인한테 이제 넘긴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택배기사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본인한테 했는데 본인이 안 받는다고 예. 택배기사님이 바쁘다고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우유 그 배달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예.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분실이 된 경우에는 택배기사님 택배 회사에 이제 사실은 책임을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고요. 와. 또 동시에 보통은 요즘에 그 쇼핑몰에 이렇게 사실은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쇼핑몰에 나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쇼핑몰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실에 맡긴 경우는요? 네, 경비실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경비실에 맡긴 경우에는 사실은 이 경우에는 택배기사님한테 요청을 하거나 요청하지 않거나 예. 경비 업무 중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경비원들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 저 배웠는데요.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파트를 보게 되면 예. 이제 그 물품 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맡는 경우에는 그렇군요. 사실은 택배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몇 동 몇 호 이렇게 해가지고 물품을 목록을 기록해 두고요. 아, 예. 또 수령이 갈 때는 또 그 호실의 집주인 세대주의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대부분 사실 이 택배 업무가 경비 업무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이 경비실에 이렇게 맡겨뒀는데 경비원의 어떤 부주의로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예. 경비원이나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사라진 건 그렇다고 치고 받아봤더니 물건이 깨져 있어요. 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죠. 요즘에 이제 추석이니까 예. 추석 같은 경우에 뭐 택배 물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은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파손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바로 택배회사에 파손 사실을 알려야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4일. 14일 이내. 2주네요. 예. 예. 왜 이 그 약관에 14일이라고 규정을 해놨냐면요. 예. 사실 그 기간을 훨씬 더 넘어가 버린 경우에는 그 물건이
택배 운송 중에 파손이 된 것인지 예. 아니면은 택배 물건을 받고 사용 중에 파손이 된 것인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14일이라는 그 청구 기간을 정해 놓았고요. 예. 사실은 이러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얼마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지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물건을 이게 주문을 해가지고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예. 그러한 경우에는 주문 물품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액을 배상해주면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개인 간에 어떤 물품을 보낸 경우에는 예. 어떤 물건을 보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대개는 그 송장에 써진 어떤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되고요. 아, 그래서 송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송장의 물품 가액이 그 기준이 되고 송장의 물품 가액을 적지 않고 물건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물건을 적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그 가액으로 배상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물건도 적지 않고 시중 가액도 적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물건을 주고받기로 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라든가 아니면은 진술서 등을 택배회사에 소명을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배송했다라고 해서 입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 송장에 그 어떤 물건이라는 가액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50만 원 미만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좀 속도를 내봅시다. 아, 네네. 예. 도착하기로 한 날짜보다 늦었을 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이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건데요. 예. 지연 손해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일 지연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인도 예정 날짜라는 것이 표준 약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도서 상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예. 되어 있는데 이 일을 넘어가서 받는다라고 하면 초과 일수 1일당 예. 택배 요금의 50%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5천 원이 챙겨야 되겠네요. 예, 5천 원이 택배 요금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500원이 예.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산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만 이제 이게 무한정 일수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택배 요금의 2배 한도 내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자, 잘못 배송된 택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열어서 사용했어요. 이러면 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이 아니라 예. 처벌됩니다. 아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옆집이 그랬다고 하면 내가 보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사람을 이제 형사고소를 하는 건 직접 형사고소를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예. 그 사람한테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고 예. 만약 그분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택배 물건을 그냥 받았다가 그냥 열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재미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 직장인 A씨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뭐가 있었어? 집에 문 앞에 택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호기심에 그냥 열어보니까 예. 아이스팩하고 전복이 있는 겁니다. 오, 전복이. 일단 이게 내 물건은 아니니까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예. 며칠이 지나도 보낸 사람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직장인 A씨로서는 이거 뭐 기다려도 연락이 없고 그대로 놔두면 뭐 상하고 냉장고는 뭐 공간만 차지하고 뭐 생각나는 건 이제 내가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먹어버렸는데요. 예. 결국에 이제 나중에 보낸 사람이 돌려달라고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하지 않으니까 형사고소를 한 겁니다. 예. 결국에 이 A씨는 법정에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A씨가 법정에서 모르고 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보낸 사람이 연락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인데요. 예.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낸 사람이 사실 잘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예. 잘못 받은 사람이 신식상 이것을 알릴 택배회사에 잘못 왔다라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못 물건을 배송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 이것을 열어보지 마시고 택배회사에 즉각적으로 알리는 예. 게 필요해 보입니다. 택배를 반품시켰단 말이에요. 반품시킨 택배 분실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품시킬 때의 반품 물건, 예. 어떠한 반품 물건을 보냈는지와 예. 그 반품 물건 내역에 대한 입증은 반품을 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받았다라고 하면 반품 물건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보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물품 목록 내역을 다 적어가지고 예. 송장에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스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박스 포장하기 전에 그 포장단 포장하기 직전에 이것을 사진을 사진 한번 찍어놓는 그렇죠. 거. 예. 사진을 한번 딱 찍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보낸다라는 것을 조금 입증할 필요가 이 있습니다. 이 유형이 너무 가지각색이라서 지금 시간이 막 없는데요. 자, 실제로 택배를 훼손하거나 분실했거나 했다고 해가지고 피해 사례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지연된 경우도 꽤 많고요. 네. 파손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실제로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지연 손해금이 있다라고 해서 택배 회사에 지연 손해금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본사에 전화하면 지점으로 전화하라라고 연락을 하고요. 네. 책임을 떠무르고요. 네. 지점에 전화하면 차일피를 미뤄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택배 회사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의 사례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답니다. 정리한다. 예. 택배 사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된 입증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예. 때문에 송장을 꼼꼼하게 작성 기록하는 거 잊지 마시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명쾌하게 해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